형님 그 예전부터 그 축구 팬들이 약간 궁금해했던 건데 축구 선수들이 중계 화면에 잡힐 때마다 되게 거북목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거북목이 심했어요. 보통 이제 헤딩도 많이 하고 이게 옛날 어릴 때부터 리프팅 같은 거 하면 시야 자체가 좀 이렇게 나가 있다고요. 은퇴하고 나서 엄청 다들 고생을 그 거기서 안 좋으면 이제 허리까지. 그래서 아마 흥민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거 말고 또 뭐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렇게 보이는 이유. 요즘은 선수들이 그 이너웨어를 입잖아. 착시 효과 같은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유니폼만 입었는데 요즘 유니폼 안에 이너웨어 같은 거 뭐 하나 더. 아, 그게 뭐예요? GPS라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여기 이제 이게 여기 또 튀어나왔죠. 이게 이제 데이터 같은 거라고. 선수들이 부상이 오는 게 체력적인 면이 되게 많아. 내가 10km를 뛰어야 되는데 만약 10km 오버를 해버리면 그거 오버하면은 바로 부상이 오잖아요. 그걸 미리 측정해서 얘가 많이 뛰었으면 얘한테 회복을 주고 덜 뛰었으면은 좀 더 체력을 보강해주고 그래야지 안 다치거든. 이게 완전 선생님 같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아니 그거 찾았어요. 우리 때 막바지에 찼어요 저희는. 아 이게 최근에 많이 이제 도입해서 과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이나 여러 가지 활동량 그다음에 좀 더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지금은 다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기계의 그 대표님 분을 한번 모셨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계셨는데 오신 거야? 최근에 보면 좀 많이 바뀌었죠. 더 많이 바뀌었죠. 훨씬 더. 기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바로 보겠습니다. 그 이거 아, 뭐야? 아 되게 작네. 예. 네. 그래서 이너웨어 있죠. 그 네. 이렇게 아, 요즘 많이 차잖아. 그럼 여기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봐봐 이거 센서. 아 이렇게. 예. 여기 근데 이게까지 들어가면 이제 더 튀어 나와 보이는 거지. 이게 기계라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 봐봐 이렇게 넣어. 이렇게. 이게 눈에 또 들어갔잖아요. 불편하지 않을까 저거 차가. 아니요 뭐 내가 볼 땐 별로 그렇게 이게 또 이렇게 잡 이게 딱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거잖아 이렇게. 맞나? 거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작은 2006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유럽 팀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017년. 그렇죠. 그때 처음부터 들어왔고 지금 들어온 지 5-6년 정도. 외국이 좀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야. 원래 이 장비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그 해당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운동량과 운동 강도를 파악을 해서 그쵸. 거기에 맞는 체력적인 요소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퍼포먼스 향상, 두 번째가 이제 부상 위험 감지, 세 번째가 이제 재활 시점 파악. 그것도 돼요? 그러면 최근에 손흥민 선수, 승민이가 이걸로 뭐 분석해갖고 재활을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게? 아마 그 세 가지 기능 중에 세 번째 기능일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선수들이 그 부상 당하고 재활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몸이 100%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 보전을 위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그걸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찌 보면 근육적 부상 이런 게 아니고 심리적 큰 부상이어서 여기가 지금 어찌 보면 좀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좋았을 때 몸과 지금 몸이 좀 하면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재활 빨리 돌아오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피지컬 코치들이 경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거부터 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번 월드컵 어떤 팀들이 좀 이걸 써요? 그 제일 그냥 좀 우리가 알만한 그냥 딱 보면 뭐야 할 놀랄 정도의 나라가 있는가? 두 개 정도만. 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메시가 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메시 용은 따로 있어요? 메시라고 써 있어? 아니죠? 그 선수마다 자기 장비가 따로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주거든요. 보통 선수들은 몇 킬로 넘게요? 두 개의 심장이라는 지서영이 한 11-12킬로 정도 뛰었던 걸로 알아. 문재용 한 3킬로 뛴다. 골키 퍼는 근데 이게 있어요. 연습할 때 많이 해요. 엄청 해요 연습을. 트레이닝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골키 퍼 때. 다이빙을 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온라인에서 영상 하나 봤는데 예능인이 서로 말싸움을 장난. 저 아는 형님 나갔을 때도 계속 걷고 시비를 걸어요. 농구가 힘드냐, 축구가 힘드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뛴 거리로 보면은 당연히 축구가 힘들고요. 고강도 점프로 보면은 농구가 힘든 거고 뭐 가속 감속으로 보면은 그것도 농구가 조금 더 힘들고 근데 고강도 달리기, 스프린트, 횟수나 거리를 보면은 축구가 힘들고 그래서 뭐 각각 힘든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플레이어 로드라는 운동 부하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로 보면은 어떻게 이거를 얘기하셔도
평생 싸울 거예요. 아, 그렇죠. 축구를 따라올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와! 뭔가 축구가 발전하기 때문에 뭔가 과학적 기술과 장비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왜냐면 뭐 뒤에 저거 뭐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생활체육권에서도 분명히 이게 도입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오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정보를 좀 많이 알게 되고 계속 발전이 되겠죠, 더. 아, 그럼요. 그렇죠. 제가 또 기자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해서 기계처럼 네. 정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들어볼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구. 아, 축구. 아.